위한 것 아니냐? 전하께서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시기에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애비를 죽이려고 한 자식을 처분하는 것이야. 너 지금 자결하면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전하, 아무리 임금이라도 대명이라도 없고 경국대전에도 없는 이런 처분은 내릴 수 없사옵니다. 아버님아 나오소서. 당장 세 손을 데려가지 못할까? 아버님아 아비를 살려주소서. 손은 이렇게 빕니다. 전하, 침전에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지금 사약을 내리면 세자는 역적이 되는 게야. 자식이 역적이면 아비도 역적이 되는 거지. 그게 명나라의 형법을 따르는 조선의 국법이다. 입술 연지가 비록 곱다 해도 남편 옷에 묻은 연지는 아름답지 아니하니 묻히지 말거라. 너 왜 웃니?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 때 양치질하고 귀를 씻으신 뒤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예, 전하. 가봐라. 아바마마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바마마 눈에는 빈궁은 합격이에요, 합격. 예. 내 참으로 아름다운 여편네를 얻었노라. 세자 모실 때 늘 웃는 얼굴을 할 것이며.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너 스승님들, 대리청정은 아바마마를 위한 것이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 마십시오. 잘하자.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그대들은 입만 열면 조선이 사대부의 나라라고 떠들면서 어찌 국방의 의무는 굶주린 백성들에게만 떠넘기려 하는가? 오군영 무관들이 침묵을 위한 모임일 뿐이옵니다.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 옷차림이 이게 뭐니? 일처리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더니만. 그 대님 다시 매라.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나한테 아랜 뒤에 결정해. 다음! 어찌하오리까? 그만한 일을 혼자 결단치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다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아니다. 내가 대리청정을 하고도 비가 오질 않으니 다 세자인 내가 덕이 없어 그런 것이다. 앞에서는 화합을 논하면서 뒤에서는 신하들 눈치나 보는 것이 당평입니까? 별일 없지? 예, 전하. 저 천왕과 뱃속에 주상의 씨앗이 들었다고. 지금은 역성을 드는 게요. 전해요. 전해요. 그럼 천왕 저를 임금으로 만든 분이 대비시니 이참에 제 임금자리도 거두십시오. 세자에게 보위를 넘길 테니 윤호하세요. 그래요. 그럽시다. 윤호하오. 가증스러운 자식. 내 너의 오기를 모를 줄 아니. 예, 다 제 잘못입니다. 고마워한 나날 제쳐 돕고 최소 소원 생겨주고 왕생 금나 들어가서 인도하.
너는 이것이 술로 보이느냐? 내가 죽인 할머니의 피눈물이다. 내 탓이다. 너 같은 인간을 자식이랍시고 세자로 세운 내 잘못이야. 일개한 여자도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한 놈도 거드는 놈이 없어. 장부의 기계는 태산보다 높고 여인의 지조는 바다보다 깊다고 배웠사옵니다. 나한테 정이 있으면 말해보시게. 제 집안 사람들의 벼슬을 높이지 마옵소서. 불쌍한 내 어머니. 그 늙은이가 새색시 드렸다고 조감지 저 구박합니까? 제가 그 인간하고 도저히 한 공간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 늙은이 당장 경리궁으로 옮기라 해! 내금이장 김도수이옵니다. 내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비켜라. 아바마마! 아버님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아바마마! 아버님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아바마마! 내 아무도 드리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자식이 아비한테 물 한 잔도 드릴 수 없사옵니까? 왕이라고 늘 갈자로 지는 것도 아니고 신하라고 늘 갈끝 치는 것도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실력 모자라면 왕이라도 갈끝 친다. 저도 그런 제가 실사옵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부부란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소한 예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세손은 사배를 올리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좌. 왕비의 대례복을 입으신 것만도 큰일인데 사배까지 올린 것을 주상께서 아시면. 이 집안의 가장이 누구야? 오늘 하루만은 어마마마께서 중전이시다. 어서 절을 올리지 않고 무엇하느냐? 물러가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충성감아! 내 아버지! 충성감아! 액자신아! 물러가라! 이라도 없었으면 만만전수. 거둥을 멈추소서 저하. 이것만은 아니되옵니다. 존재 자체가 역물하잖아. 보여줘야지. 내가 세자가 경의궁으로 칼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주상전하께서 화를 다 가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대자의 세손까지 모두 다 죽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법이 있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예법의 말단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 하였습니다. 그날 소손은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당신이 강요한 방식은 숨이 막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사람이 있고 공부와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공부와 예법이 사람을 옥죄는 국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나는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임금을 죽이려 한 역적이 아니라 미쳤어 아비를 죽이려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내 아들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그 시호를 생각할사 슬퍼할도 사도세자라 하라. 도자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이거 품고 가야만 한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아버님, 뭘 드시옵소서. 이 여편네를 용서하소서. 내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노라.